영화와 음악을 동시에 즐기는 국내 최초 음악영화제,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홍보대사 임명식을 가지며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. 지난해 홍보대사였던 진구와 한채영을 이어서 이번엔 배우 백도빈, 정시아 부부가 홍보대사로 임명됐는데요. 부부가 나란히 활동하게 된 만큼 감회가 남다르겠죠? 네, 정시아 씨. 일단은 네,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홍보대사로 이제 선정이 됐다는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굉장히 기뻤고요. 무엇보다 이제 영화 음악을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예, 홍보대사로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예, 할 수 있게끔 예, 열심히 준비하도록 예, 해야겠다는 책임감도 많이 들었습니다. 아무래도 그 영화제를 홍보하려면 그 홍보대사 그 두 배우 간의 호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부부다 보니까 어떤 다른 배우들보다 호흡이 잘 맞지 않을까 그래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, 하게 됐습니다. 부부로서의 찰떡 호흡 정말 기대되는데요. 곧 개막될 영화제에 대한 활동 계획도 밝혔습니다. 저희가 8월 12일 날 이제 개막식부터 참여해서 여러 가지 뭐 무대 인사도 하고 그때 이제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행사들을 같이 이제 참여하면서 예, 다양하게 이제 활동을 할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 제 꿈 중에 하나가 백도빈 씨하고 레드카펫을 함께 밟고 싶다라는 네, 개인적인 작은 소망이 있었는데 이번 영화제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. 영화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방송 활동 계획도 전했는데요. 네, 그럼 중앙. 저는 뭐 이렇게 굳이 어떤 분야라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. 그냥 뭐 영화나 연극이나 뭐 예능도 그렇고 그냥 다 하고 싶어요. 지금은 네, 굳이 가리지 않고. 이번 달부터 준비하던 이제 영화가 있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계획 중에 있고요. 그리고 뭐 올해는 아마 뭐 영화하고 뭐 드라마 이런 부분에서 예, 아마 연말을 그렇게 보내지 않을까. 예. 일도 사랑도 완벽한 백도빈 정시아 부부 홍보대사로서의 활동 기대하겠고요. 방송에서도 자주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이상으로 사진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앞으로 제천국제 8월 12일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많이 오세요. 많이 참여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